아, 왜 우리가 씨튜브 새끼들 보는 영상을 보고 있어야 돼? 존나 시간 아깝네. 리오. 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할게요. 그 뭐냐면 그 유튜브 친구들이 트위치 말을 너무 몰라. 트위치 밈을 너무 몰라서 맨날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찍으려고. 자,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욕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친구들이 보면은 어? 기분 나빠. 한나바라마바 사자차 타타타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위치 밈이라고 하죠. 유행어랑 그거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생각이 유튜브. 있으면은 이런 거 보지 말고 나가서 자기 개발해라. 이렇게 하면 방송이 돼요?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제가 또 장학생이지 않겠습니까? 1타 강사. 첫 번째로 어게이 방송 일정을 올린다거나 뭐 내가 뭐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내일 로아 하세요. 로아요? 내일 휴방이에요. 어게이 이게 뜻이 뭐냐면 오케이. 오케이인데 이제 어게이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어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게이가 되었습니다. 어게이. 두 번째 이거 많이 불러보는 분들 많은데 블러드 트레일. 블러드 트레일은 뭐냐면 이제 구독 좋아. 블러드 트레일은 지금 보이는 이모티콘이 블러드 트레일인데 이게 원래는 아이작인가? 아 미트보이라고. 아 미트보이. 미트보이라는 그 게임. 아 편집하고. 슈퍼 미트보이라는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인데요. 시간 아깝게 보지 말고 영어 단어 이렇게 하고 있죠. 트수만 미드라고 하고 블러드 트레일을 보통 써요. 우리만 미드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너 좆됐다입니다. 넌 이제 끝났다 라는 뜻으로 비밀 지켜줄 거죠? 라고 했을 때 트수들이 블러드 트레일을 올리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만 미드라고 우라입니다. 잊지 마세요. 블러드 트레일 요런 느낌이었고요. 아 그리고 트수. 트수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미 망했는데 이 악물고 트위치 보는 시청자분들 트위치 수호자 원래는 팟수에 좋은 게 아니까 다음 팟을 보는 백수다 이런 뜻으로 약간 자조적인 의미로 쓰인 건데 트위치를 보는 백수 이렇게 넘어온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약간의 비하의 의미. 그 다음은 돈미세. 아니 이들이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돈에 미친 이입니다. 돈에 미친 뭐냐면 돈에 미친 스트리머를 보통 돈미세라고 해요. 네다스. 네 다음 십덕. 본인이 모르는 거 들어오면 이거 모르겠다는 의미. 네다스. 아 왜 우리가 씨튜브 새끼들 보는 영상을 보고 있어야 돼? 존나 시간 아깝네. 레벨이나 캐디. 그 다음 여섯 번째 땡크리트. 콘크리트처럼 두터운 팬층을 의미합니다. 대망한 것 같은데 롤. 이게 진짜 유튜브에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방송이 돼요? 그리고 약간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홈모노. 원래는 약간 십덕. 저의 방에서 쓰이는 거는 약간 막 우정이님 사랑해요 막 저랑 사귀어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약간 과몰입을 너무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제 방에서 자주 쓰이는 말 빠르게 설명 들어갑니다. 이방대? 이방대는 뭐냐면 이게 방송이 돼요? 내가 공방 나가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져가지고 이게 방송이 돼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방송이 돼요? 존눈보. 존나게 눈치 보입니다. 이거는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고 존나게 눈치 보입니다. 존나 눈치 봐. 존나 눈치 보여. 쳐놓고 1,000원을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는 제가 그 엠넷이에요. 이거는 약간 돈미세적인 면모입니다. 이거는 아 진짜 1,000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1,000원 지금 1,000원 가지고 컴퓨터를 사라고요? 이몸 등장 이거는 내가 캐넨으로 이몸 등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몸 등장. 175정잉은 제가 17년도부터 방송을 했는데 이때는 트수들한테 빌빌 긴다.
긴다. 빌빌 길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미 편집 안 되는 수준인데 이걸 계속 이 악물고. 아니 나는 근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내가 이거 말하면 아니 이것도 말해줘야지 막 이런 줄 알았거든. 내가 아직도 너무 몰랐다. 아이 아니야 유튜브 친구들한테 이것도 가르쳐줘야지 이 단어도 가르쳐줘야지 막 이럴 줄 알고. 아 내가 몰랐네. 이거 앞부분 다시 안다면 편집자 죽는다. 얘는 꼭 그랬어야 되냐? 얘는 그러면 안 됐어. 숙이 후련했냐?